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일곱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터키의 서머나 교회의 장소는 아닙니다. 대신에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도 요한 무덤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서머나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는 항상 어떤 교회 이름만 듣게 되고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영어로 스머나. 그것은 영어로 myrrh, 즉 몰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네, 몰락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왔는데 황금과 향유와 몰락. 근데 그 몰락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myrrh,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굽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일곱 교회 중에서 딱 두 교회만 칭찬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핍박당하고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이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굽이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었고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같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핍박은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 21세기에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있지만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지 못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순교당한 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숫자가 첫 번째 1900년보다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그냥 반응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개인 교회로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분들도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아니면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때로는 실천 못하고 있죠. 여러분 저부터 제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목사로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저, 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에서 굴뚝 같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결단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